오늘은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주로 친해지고 싶어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물론 사람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지만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평가를 위해 자신의 포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게 되면 험담한 사람들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지나가는 말이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라도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은 지나치면서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곁에 괜찮은 사람들을 둔다.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두 번째 특징은 곁에 괜찮은 사람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소중히 대합니다.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곁에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그 무리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세 번째, 대화의 중심에 있지만 자신의 얘기만 하지 않는다. 분명 유재석은 대화의 중심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리드를 하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에 맞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 한 명 한 명을 신경 쓸 줄 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기만 해도 쌓였던 감정이 터지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안 좋은 일이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고 먼저 말할 겁니다. 또 축하할 일 있으면 먼저 축하할 줄 알죠. 다섯 번째,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고 즐겁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또 몰려들게 되는 것인데요. 뒷담화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친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유리처럼 금방 깨어질 수 있는 관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든 본인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양한 주제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며 그 시간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지인들에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인간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